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마웠던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드릴 겸 감사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친구였던 단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신학교 입학할 때 거처할 데가 없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는데, 거절하지 않고 저를 받아주었어요. 그 당시에 오갈 데 없는 저를 받아준 친구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한 집에서 방한 칸을 얻어서 월세를 살고 있었는데, 그 방에 저를 함께 살게 해주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친구인데, 그 친구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었고, 저는 학교 입학하기 전이라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씻어야 되고 또 화장실도 이용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인 아줌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 비용을 받고 있는데 왜두 사람이 사냐고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보증금도 없는 저를 그냥 내치지 않고 함께 방을 얻어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덕분에 신학교 1학년 그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너무 고마운 친구예요. 제 영상에서 약간 언급한 바도 있는데, 터미널에서 서울 올라오기 전에 내가 갈 데가 없는데 너네 집에 좀 있으면 안 되니? 이야기했을 때 흔쾌히 허락했던 친구예요. 지금은 멀리 지방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고, 언젠가 한번 찾아가서 고맙다는 인사도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연락처도 끊겨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니에게 너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고, 착하고 예쁜 다니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다나 너무 고맙고, 너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맙고 사랑하고, 시간이 되면 꼭 찾아가서 만날게.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돌아가면서 집에서 잠도 자고 친한 친구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 다니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내고 사랑해. 그리고 축복해.